학술 마케팅 사업부 안국희입니다. 작년 9월에 Tools for 3D Culture and Analysis 주제로 웹이나를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올해 처음으로 다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들으셨던 분이라도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다시 항상 소개를 해드리려고 노력 중이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마음으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릴 내용은 3D 컬처 관련한 오버뷰로 현재 컬처 모델은 뭐가 있고 어떤 문제점과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 이를 위해서 현재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관련 3D 모델로 적용할 수 있는 제품 두 가지를 더 언급해 드린 후에 이들을 활용해서 또는 연구자 본인의 3D 샘플을 분석할 툴로서의 HCS 장비를 소개해 드릴 거고, 또한 그 샘플들로 또 하실 수 있는 분석이 뭐가 있는지 언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심실이 존재하게 되었고, 뼈는 심장 오가노이드를 구현해낸 겁니다. 이런 카디오나 또는 키드니 같은 발생학적으로 복잡한 모델의 경우도 이러한 코컬처 시스템을 통해서 좀더 인비보와 유사한 환경 또는 구조적으로 그런 발달을 위한 패턴 컬처 방식으로 실제와 좀더 또는 뭐 질병 모델에 좀더 가깝게 그리고 재생의학적으로도 유용하게 더 기술은 발전되고 컬처 방식은 트렌드화 되어질 겁니다. 현재 3D 컬처를 통해서 연구를 한다라고 하시면 스페로이드, 오가노이드, 스킨이나 인테스틴 등을 구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레이어 형태의 3D 컬처, 그리고 마이크로 플루이딕 방식의 칩 방식 등이 이런 3D 컬처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스페로이드 케이스를 체크를 해보면 캔서 연구, 즉 환자 샘플을 이용해서 드럭에 대한 반응을 확인한 용도로 스페로이드 어세를 하시거나 브레인 같은 몇몇 오가노이드의 경우에는 초기 앞부분은 이렇게 스페로이드를 만들어서 이비를 만들고 데이 7일에서 10일경에 다시 매트릭스상으로 옮겨가지고 컬처를 하는 그런 메소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스페로이드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툴들이 개발되어져 왔고, 그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로우 어태치드 유 바텀 그런 플레이트일 거예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플레이트들도 개발이 되었고, 그리고 잘 아시는 행인드랍 방식, 그리고 스피너 같이 돌리는 바이오리액터 같은 툴들도 스페로이드 컬처를 할수 있게 하는 메소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로이드에서 나가서 오가노이드를 보면 그 오가노이드 컬처를 한다라고 하면 각 기관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컬처될 수 있는데, 인테스틴의 경우는 멀티 레이어 방식으로 또는 리퀴드 에어 방식으로도 컬처를 할수 있는 거죠. 또는 뭐 일반 한스 클레버 랩에서 발표한 메소드처럼 일반 매트릭스 안에서 바로 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트릭스 안에서 바로 키우는 방식의 경우에는 이런 돔 방식이 될 수도, 아니면 웰에 완전히 엠베디드한 방식으로, 또는 뭐 샌드위치 방식으로, 또는 하이드로젤 그런 드랍립 방식으로 용도에 맞춰 이용될 수 있고, 렁의 경우에는 렁 같은 탄소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 좀 있는 그런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 다른 컬처 머테리얼이라든지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발리데이션이 필요할 거예요. 이런 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이 사진에서처럼 매트릭스 내에서 정적으로 키우기보다는 동적인 흐름, 그러니까 유체 흐름 같은 걸줄수 있게끔 해는 파이너라든지 바이오리액터 같은 동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키워야 되는 게 훨씬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툴들이 개발되어져 왔고, 브레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컬처를 할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각 기관마다 아직까지는 이 오가노이드에 대한 정형화된 프로토콜이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아직도 많이 개발되어지고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연구 중이다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스페로이드를 받고 오가노이드 툴을 받다라고 하면 이제 미세유체 칩, 마이크로 플루이딕 칩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드릴 건데요. 혈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혈류에 의한 그런 쉐어 스트레스, 그리고 인체 내부 혈류 주변에 형성되어지는 그런 인터스티티얼한 그런 플로우 같은 미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적인 3D에서 나아가서 동적인 3D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활용해서 캔서 연구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뭐 캔서 프로파일링, 뭐 메타스타시스 연구, NGO, 뭐 바스큘러 연구. 최근에는 이를 활용해서 약물 스크리닝을 이걸로 진행해서 이뮤노테라피 쪽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저희 역시 활용 가능한 관련 칩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방법으로 오가노이드를 컬처를 하신다라고 하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거죠. 좋은
프로테인의 선택, 그리고 랍베리에이션이 적은 매트릭스, 그리고 오가노이드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툴로서의 HCS 장비입니다. 이는 오가노이드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계속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고, 연구자분들께서는 유념을 해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오가노이드 컬처에서 정답이 되는 프로토콜은 없습니다. 계속 개발 중이고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누군가가 사용했다고 그 제품을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오는 그 실수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컨디션드 미디어가 가성비가 좋지만 저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준비한 CM이랑 내일 준비할 CM의 농도는 다릅니다. 이런 농도의 차이는 랍베리에이션이라는 개념이랑 동일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치마다, 그리고 오늘 한 결과와 내일 할 결과, 그리고 지난달에 한 결과의 차이를 유발시키는 원인에 해당하는 거고, 이는 오가노이드 사이즈의 베리에이션, 그리고 미성숙의 원인, 그래서 결과의 베리에이션에 영향을 주는 주 원인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저희는 좋은 프로테인 쓰세요 얘기를 하고 있고, 컨디션드 미디어가 이런 결과를 낫게끔 하는 이유 자체가 이런 결과에 대한 베리에이션 때문이라는 부분을 유념을 해두시고, 그래서 저희가 좋은 프로테인 쓰세요, 그리고 QC가 꼼꼼하게 된 제품 쓰세요, 퓨리티가 좋은 제품 쓰세요 하는 거에 몇 번이고 강조를 해도 부족하다.